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관호입니다.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원래 발음이 좋지 않은데 마스크까지 쓰고 오면 더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이렇게 비니까 예전에 우리 박물관에 뭐 많은 봉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다시 대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 제가 해야 할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우리 구민경 선생님한테 빨리 59분 됐는데 빨리 시작하자라고 좀 재촉을 했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욕심이 좀 많아서 강의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출생에서 출세까지라고 하는 이 일생의 전체 과정으로 본다면 뭐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양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자유롭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좀 이동을 하면서 강의를 주로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이 영상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일생을 통해 거치는 특별한 날, 일생의례 중에서 출생에서 출세까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정중수 관장님께서 하신 강의는 총괄 부분이죠. 특히 이제 그 4대부 이상의 왕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심의 내용을 저도 좀 들었습니다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늘은, 저는 이제 순서기 민속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는 민회에서는 어떻게 일생일회를 치러놨는지를 현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생소한 이야기나 또는 우리 동네에서 저렇게 안 하는데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국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능하면 저기 공통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되, 특히 이제 중부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내용은 좀 정리를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은 집에 가서 나중에 보시고 그냥 오늘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다 외운다든지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뭐그 2시간 동안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그 교재를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에 그 우리 최은수 연구관께서 의례 복식을 통해서 보는 일생의례라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돌복이라든지 뭐 홀례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최은수 연구관의 최고의 전문가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마 일곱 번째 강의를 하는 우리 이경효 선생님이 전시장 3전시관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3전시관 중심으로 아마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출세나 과거 일부 부분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지금 새로운 내용보다는 예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일생의례 중에서 출생에서 출세까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일생의례, 출생, 교육, 관례, 혼례, 가족, 출세라고 하는 이런 하나 일곱 단계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중간에 한 교육 정도 하고 나서 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가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일생의례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정중수 원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반도학습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일생의례, 평생의례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관혼상제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민속박물관도 일생의례관, 3전시관을 일생의례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 왜 일생의례라는 말을 요즘에는 하는가? 요 이야기를 좀 서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의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 등을 즉 평생 동안 거치는 특별한 날에 치르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례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전환되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하나의 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강의에서 제 나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 이민년생입니다. 올해가 한갑이죠. 예. 한갑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떠나야 되는 나이죠. 한갑자를 산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올 2022년도에 나름대로 저는 좀 의미를 종교적으로 좀 의미를 갖는 그런 그 기회가 됐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저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당신 종교가 뭐야 하면 마운틴각교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요번에 조금 제가 다른 종교를 한번 좀 접하는 계기를 가졌던 것이 그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만 한갑자를 우리 전통문화를 관련된 그런 뭐 신앙은 아니지만 이런 그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한번 내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어떤 종교인으로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생일례를 거치면서 거치는 하나의 그 단계가 아니겠는가.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하나의 그 일생일례였죠. 그다음에 어떤 계기였죠. 그래서 아무튼 일생일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이 바뀌고 때에 따라서는 전환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 저희가 왜 그러면은 특정한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제 60 평생을 살아서 이제 후반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얼마나 행복하게 죽을 것인가. 아 그런 생각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가졌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이 평생의 대화와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관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의 의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또 현대적인 의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생의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일생의례를 평생의례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생의례를 전통 사이에서는 사례, 즉 관운상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그럼 여기서 관운상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전문가이시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운상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거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의례를 말하죠. 관례, 홀례, 상례, 제례. 관례, 어른이 된다. 홀례, 남녀가 하나가 합의를 한다. 상례, 죽는다. 죽어서 저승세계에서의 제사다. 뭐 이런 사례를 유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일상에서는 사실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예,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출세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를 일생일례로 간다. 따라서 한국의 관원상제는 조선시대의 성리학 이념에 따라서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된 유교식 관원상제가 평생의례의 문화적인 전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보도자료 나올 텐데요.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동래 정씨의 그 문서인 상제식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그 고문서인데요. 예,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 그 어린이 박물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과장인 최승관 과장이 번역을 해서 역주를 해서 지금 책이 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음 주 정도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동래정 씨 집안에서는 조선 후기에 왜 그 까다롭고 힘든 그런 그 저기 제사를 그렇게 굳이 지낼 필요가 뭐 있느냐. 원칙은 이때 좀 우리 집안에 맞게끔 잘 하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까지 재물 조리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책을 저희 박물관에서 번역을 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 좀 전에 제가 검토해주고 왔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가래라고 하듯이 이런 그 관원상제의 까다롭고 어려웠던 관원상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관원상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한국의 문화적 전통으로 확립된 유교식 의례는 한국의 고유 문화 및 신앙 등과 서로 융합해서
한국만의 독특한 관우 상제로 정착되어서 전승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왜 그런 것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례와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통과의례라는 말을 요즘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통과의례란 무엇이냐. 지난번에 정준수 관장님이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의 고비와 계절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 짜낸 구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통과의례라는 것은. 이런 통과의례란 말은 그 아놀드 반 겟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착안을 했는데요. 의례를 통해서 개인은 인생 고비를 넘긴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1908년 통과의례라는 용어를 창안을 했고요. 이 용어는 인류학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죠. 즉 개인의 삶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결혼 후 자녀를 생산하고 죽음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산, 관, 혼, 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설명하고 있죠. 즉 삶에서 의례만을 따로 떼어내거나 일생의례의 범주만을 따로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례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삶을 구상하는 구상과 행동들이 통합적으로 드러남을 보여주는 그런 한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과의례, 한국인의 평생의례를 지금 민속학에서 볼 때는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출생의례와 희감례를 통합하는 그것이 한국인의 일생의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사실 출생의례에 관해서는 뭐 그냥 민간에서 많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만 또 이제 유교 쪽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출생의례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 이 출생의례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출생의례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걸 모를까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인간의 탄생을 전후해서 새 생명의 잉태를 기원하거나 태어난 생명을 무탈하게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각종 의례죠. 그래서 일생의례 첫 단계로서 출생의례를 통해서 태아는 신생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아기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지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임산부에서 산모로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지위로 바뀌는 거죠. 저도 사실 지금 8개월 이제 9개월째 되는 외손자가 딸만둘이라요. 외손자가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저쪽 울산 좀 지방에 갔다 오다가 딸이 저쪽 그 시댁에 갔다 온다고 그래서 문정역에서 만나가지고 저기 손자를 좀 조우를 했는데요. 뭐 이것이 하나의 그 어떤 내리사랑 아니면 뭐 어떤 그 관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지는 사진들은 사실 저작권 문제,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 박물관 직원들의 사진들을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미애 선생님 사진도 있죠?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출생의례 목표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엄마와 아빠가 사랑에 의해서 아기가 점재해지고 또 탄생을 하면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어떤 목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생명을 잉태해서 그 태아가 자궁 안에서 무사히 자라고 순산해서 최소한 첫 번째 생일인 돌까지 무탈하게 양육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아까 이민년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을까봐 그랬는지 또 면사무소가 멀어서 그랬는지 한 10km 됐거든요. 제 태어난 해 바로 여기 출생신고를 안 하고 지금 같으면 벌금 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1년 후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그런 말은 사람 이상하대요. 허나마나 아닌가? 출생연월이 중요하지? 저기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점지해 준 것은 사실은 제가 이민여생에 태어나게 한 거지 여기 그 다음에인 토끼년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공무원 생활 1년 더 한다라는 감사함을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지 아니면
아니, 왜 이렇게 오래, 늦게 올려서 오랫동안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개 태어나서 출산해서 첫 돌 때까지 많은 아이들이 그 세상을 떠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큰 누님이 저보다 10살 위인데요. 첫애 태어날 때 그때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거꾸로, 우리 큰애가 거꾸로 들어서 가지고 조카가 그거 산파가 그냥 집어, 그냥 잡아 뺐대요. 그래가지고 큰애가 장애인이 됐어요. 척추장애인이 됐어요. 예. 네. 그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50년도 안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특히 출생의례 단계를 보면 아이를, 특히 아들을 빌고, 그 다음에 아기가 출산하기 전에 어떤 의례, 그 산전의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출산의례가 있고 산후의례가 있죠. 그것이 이제 37일과 100일과 돌이라고 하는 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와 엄마가 무사히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91세이신데요. 7명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키우셨어요. 우리 큰어머니는 그 한 5명 정도를 잃으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도 결국은 5명을 키우셨는데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목표 두 번째로는 출생의례가 통과의례로서 충분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도록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출산이라는걸 통해서 신생아가 되고 37일, 100일을 통해서 영유아가 되는 하나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임신이라는 걸 통해서 임산부가 되고 출산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즉, 소위 말해서 아가씨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목표점이죠. 이런 하나의 기도를 산전의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자신을 보면 아들 빌기죠. 사실은. 예, 요즘에 이제 아들 빌기라는 말을 하면은 조금 아마 그 양성평등이 어긋난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통적인 시대에서는 아들 빌기죠. 저도 이제 사실 아들을 못 낳아서 우리 요즘에는 뭐 딸만 낳아서 더 행복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사실은 내 대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솔직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선진적으로 이렇게 진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옛날에는 대개 아들 빌기를 주로 빌었는데 그것이 대를 잇는 거죠. 그게 제사를 모시고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자신앙으로서는 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불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지극정성으로 올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인류 역사와 함께 불완전한 자신들을 보호해줄 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의식을 행했는데요. 사실 이런 의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세계를 가다 뭐 이런 여기 다큐를 보면 그 특히 이제 그 우지의 나라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의식의 대개적인 특징은 춤과 노래와 같은 예술적인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주술사라든지 제사장, 샤먼들의 춤과 음악은 종교적인 의식인 동시에 사람들의 정서를 고양시키고 심리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치유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습속들이 그냥 미신적인 행위 같습니다만 대개는 자연 생태나 우주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불임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자의 영험을 보이는 장소인 바위, 고목, 기자석, 남구석. 이게 다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민간 신앙과. 그 다음에 굴, 알터, 이런 것들의 재물을 차리고 정성껏 기도를 하거나 불공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치성을, 기자를 빌기 위해서는 삼신을 받아야 되는데요. 삼신이란 무엇이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던데, 정준성 원장님한테, 삼신은 석삼자 쓰기도 하고요. 나을산자 써다 산신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개념을 쓰고요. 아이를 점지하거나 아이의 건강을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대개 윗방에다가 삼신을 모시죠. 예. 삼신이 부정 또는 정성부족으로 집을 떠났을 때 다시 받아 모시는 의례로서 대개
여기 삼신을 집으로 두들려 보내거나 그 삼신을 보내달라고 산신이나 용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자연물로서는 달삼신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동식물로서는 은행나무, 모시, 개삼신, 소삼신이죠. 여기서 은행나무, 모시, 개, 소 좀 여러분들 딱 와닿지 않으시나요? 왜 이런 것들 모셨을까? 은행나무? 왜 서당 앞에서 은행나무를 모셨을까요?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시도 마찬가지죠. 예, 끈을 이어준다. 예, 개도 마찬가지고 다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임산부의 생명력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예, 여러분들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대개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도 특히 이제 며느님들한테도 많이 해주셨던 그런 걸까요? 산가의 첫 국밥을 끓여주고 산모와 함께 먹는다든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산가의 삼신 집과 금줄을 훔쳐서 가져 묻는다든지 산모의 피 묻은 속옷을 빌려 입고 진자리에 놓는다든지 이런 의뢰를 했죠. 다음으로 이제 뱅이를 통한 임신을 살펴보면 우선 뱅이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국립민습박물관 1993년도 학예연구사 시험 볼 때 그 적은 문제로 작은 문제를 읽은 문제가 나는데요. 그 작은 문제 중에 하나가 뱅이였어요. 그때 시험 봤던 사람도 다 틀렸는데요. 저만 이 내용을 썼거든요. 이 뱅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불행을 되돌리고자 할 때 또는 소원을 은밀히 이루고자 할 때 이용하는 주술적인 방법을 뱅이라고 합니다. 그때 냈던 문제는 그냥 뱅이가 아니었고 디딧방아 훔치기라고 하는 뱅이법을 했었어요. 예, 디딧방아 훔치기법을 했었는데 그 역병이 올 때 그 하는 이용인데 그 아래 보이시는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자도끼죠. 예. 근데 이제 뱅이 사례를 살펴보면 다산부의 아기를 많이 낳은 임산부의 속옷을 얻어 입는다든지 임산부의 월경대를 훔쳐서 찬다든지 도끼 모조품 요거죠. 예, 이런 그 모조품 세 개를 염물선은 숫쇠로 만들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든지 또는 뭐 비녀라든지 고추, 절곡대, 배냇저고리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기를 기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임신을 했을 때 산 전에 어떤 금기를 지켜야 하는지 사실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딸이 첫애를 가졌을 때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그 의학적으로 그냥 합리적이 그 옛날처럼 많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지금 아이들이 더 옛날 전통적인 비법들을 약간 변형된 거지만 인터넷 탐색을 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따라하더만요. 오히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때보다 더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따르려고더만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소위 말해서 막 키워라. 그래야 되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그 태아와 관련된 특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기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 어떤 나쁜 상황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권유와 강요보다는 강한 구속력을 지닙니다. 이 금기는. 금기의 본질은 임신부와 식구들을 조심시켜서 임신부와 태아를 위험에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역병, 요즘에 사실 그 코로나19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기를 임신한 산부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 아이도 사실은 우리 사위가 그 코로나19 먼저 걸리는 바람에 우리 집으로 폐신이 왔는데 역시 우리 집에서도 또 역시 우리 작은 딸에 코로나 걸려버린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 집이 좀 넓어서 동선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금기상으로는 크게 음식 금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음식 금기가 있느냐. 오리 고기를 먹이면 아이의 발이 오리발처럼 분해났다. 여러분들 다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오리와 아이의 발가락을 생각했을까? 이게 유감주술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닭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피부가 닭살처럼 거칠어진다. 닭의 물렁뼈를 먹으면 뼈가 물렁해진다. 토끼 고기를 먹이면, 눈이 빨개진다. 뭐 이런 유감주술들인 거죠. 금기된 행위를 보면 물건을 훔치면 나중에 도둑이 된다. 당연한 거죠. 모범을 보이는 거죠. 말 곱비를 넘으면
12개월 만에 아이를 낳는다. 10개월 만에 낳아야 되는데, 그죠? 불구경하지 마라. 날달에 굴뚝이나 방에 구들고 치면 언청이를 낳는다. 예. 한번 제가 여기다 다 과학적인 설명을 못 드리기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전통적인,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자연 우주와 또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낡은 구유나 절구를 쪼개서 때깔감을 쓰면 언체를 낳는다. 뭐 문상은 물론 부고조차 받지 않는다. 그죠? 예, 사실 요즘에 그 장례식장은 깨끗하죠. 병원에서. 또 그 시신과 그 장례 문상을 하는 데는 전혀 다른 공간이죠. 그런데 전통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여름철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어디다 시신을 묻죠? 놓죠? 안방 윗목에다 놓잖아요. 병풍 하나 딱 치고 그 방에서는 음식 준비하느냐고 막 불을 떼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그 시신들이 또 예전에 3일장이 아니라 5일장도, 7일장도 하면은 시신이 다 다시 부패하죠. 예. 네. 거기에 많은 균들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금줄을 치는 거죠. 그런 사람 두르지 말라는 거죠. 다음 태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몽을 통해서 아기의 성별, 아기가 어떤 인물로 자랄지를 예측하는데요. 태몽은 본인이 직접 꾸기도 하고 다 아시다시피 다른 식구들이나 이웃 사람이 대신 꾸기도 하죠. 그냥 대표적으로 아들 낳는 꿈은 이런 것들. 예. 이 형상을 보시면 대개 알죠. 그 의미하는 것, 딸 낳는 꿈은 이런 것들. 예. 여기 자잘하고 불품은 것들에서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게 여기 나왔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유산과 낙태에 대한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산을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돼 있어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산을 막기 위한 특히 임신을 굉장히 임신해서 좋았는데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산을 막기 위한 행위로는 이런 것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 살펴보면 유산 친구가 있을 때에는 은가락지나 은비녀, 오이넝쿨, 호박넝쿨, 두레박주를 삶은 물을 마신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은가락지, 은비녀, 예, 그다음에 은가락지, 은비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은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떠나서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원형, 비녀라고 하는 것은 이어주는 역할, 오이넝쿨 역시 길게 이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지 말고 좀 이어줘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유산 씨의 이제 만약에 잿간에 묻으면 유산 씨 잿간에 그 유산한 것을 묻으면 곧바로 아이를 임신한다고 해서 잿간에다 하는 거죠. 잿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잿간 아시죠? 불을 떼서 나온 재를 놓아두는 곳을 잿간이죠. 재의 의미는 재생의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저기 뭐죠? 그 깨끗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유산을 하기 위한 뱅이는 식초나 간수, 간장, 갱기랍. 갱기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기니네라고 하는 알약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현대 시기에 들어온 약이죠. 갱기랍, 할미꽃, 모시뿌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거나 마신다라고 하죠. 특히 초상집이나 제사집, 잔치집의 음식 등을 먹거나 마시면은 그 유산을 하기 위한 뱅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특히 자극적이고 역한 맛과 향, 산전 근기 음식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전 의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출산을 해야 되겠죠? 자,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산시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이 제 동생의 생일인데요. 제 동생 생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하진날, 저보다 9살, 제가 10살 때 제 동생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39살 때 낳으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고 굉장히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약올렸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도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농촌에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할머니 같았죠. 지금 같으면 39이면은 뭐 지금 시집가서 아기를 낳기도 충분한데, 예전에는 그랬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내 동생을 낳을 때 하진날 했는데, 보리바심을 했어요. 보리바심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밀가루 이렇게 지원하는 그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해서 칼국수를 만들어서 호박 넣어가지고 막 수제비 칼국수를 먹으려고 하는 중간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예, 우리 어머니 막 그걸 불효하신 다 했거든요. 그러고더니 저쪽 방이라고는 빛이 안 드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따라가시고 아버지가 가시면서 우리 큰형한테 가서 물 좀 저기 빨리 저기 데리고 와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집 추려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큰형이 이제 집을 추려가지고 이제 물집 묵시셔가지고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직접 낳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만, 예, 불과 한 2, 3분 후에 으아 하고 울더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진자리죠. 그게 진자리였죠? 예, 무엇을 깔고 난 집을 깔고 난 진자리였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내 동생이 제가 10살 때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니까 내 동생이 낳는 모습을 봤죠. 예.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산실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산달이 되면 임신부가 기거하던 방이나 또는 안방에 산실을 꾸미게 됐는데요. 방에는 불을 떼서 창기를 가지게 하고요. 되도록 어둡게 했죠. 왜 어둡게 하죠? 아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뱃속에 딱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되면은 안 되죠. 제가 왜 저쪽 방, 빛이 안 드는 저쪽 방이라고는 안방, 문방 옆에 진짜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북쪽에 있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나오셨거든요. 예. 수건 가위, 대야, 배냇저고리, 걸레 등을 마련해 놓고 윗목에는 삼신상을 차려 놓습니다. 산실에는 깨끗한 볏짚을 깔아 놓고 그 위에서 몸을 풀도록 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산실의 의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해산시 쏟아진 피와 분비물을 볏짚에 받아내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상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볏짚이 지닌 생명력 또는 생장력으로 순산을 유도하고 삼신집이라고 부르며 아기를 낳고 후산 후 불에 태우는 거죠. 집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은요, 쓰임새가 하나 버릴 것도 없지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산식 풍습을 좀 살펴보면 한 집안의 임산부가 둘 이상이고 산딸이 겹치면 그중 한 임신부는 다른 집에 친정집이나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출산을 해야 돼요. 어떤 집안에서는 같은 성씨의 핏줄을 잉태한 경우에 둘 이상의 임신부도 허용을 하죠. 예, 같은 성씨의 핏줄을 잉태한 경우에 이러한 금기의 본질은 결국 한 집안에서는 한 임신부에게만 정성을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게. 예. 출산 후 산모는 진자리에 사흘간 그대로 누워있게 하거나 출산 시 산모의 비명을 이웃이 들으면 난산이 된다고 해서 산통의 비명 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하는데요. 사실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그 일종의 마을 여기 구멍가게였었는데 한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정말 큰 소리를 막 치더라고. 여름날 밀대방 깔고서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 우리 집으로 다 마시러 왔었는데, 아이고 저 아줌마 저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그때 저는 잘 몰랐었어요. 아마 이런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새집 짓고 3년 나기 어렵다는 말처럼 새집은 강한 태기가 있어서 임신부나 태아가 위험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그 두 분 다 생존해 계신데, 특히 노인분들 이사를 가능하면 안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래요. 이사 가시면은 반드시 앓으세요. 네, 집에 적응하시느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다. 그 부엌에서 낳은 아이는 아명을 부엌새로 짓는다든지, 네, 부엌에서 출산하기 싫으면 다른 집에 산실을 꾸미는 이런 것들이죠. 난산과 후산에 대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의 마지막 관문에서 급박하게 발생하는 위기로 과거에는 임신부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단지 삼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이 다였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뱅이를 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난산과 후산에 행하는 뱅이를 살펴보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저고리나 허리띠를 임신부 배나 허리에 덮거나 느슨하게 묶어둔다든지, 요즘에도 사실은 남편들이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잖아요. 남편의 헌버섯이나 양말을 따뜻하게 해서 임신부의 배를 문지른다든지, 남편 이름을 종이에 써서 임신부 발바닥에 붙인다든지, 또는 그 순산부나 다산부의 치마나 허리띠를 임신부의 배에 덮어준다든지, 뭐 문고리 삶은 물을 임신부에 먹인다든지, 눈에 물고를 터놓는다든지, 눈에 물고를 터놓고 콱콱콱콱 빠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난산과 후산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난산이 심하면 아기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산신의 남편이 들어가 산후안을 하게 되죠. 요즘에 이제 남편들이 그 아기 출산할 때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아내가 남편 막 머리채를 잡아 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시죠?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만 둘 낳으면서 예,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집사람이 원망을 하더라고요. 예, 그 나는 힘들어 죽었는데 여기 편안하게 있었다고. 예, 그런데 아무튼 요즘에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 아빠가 아기를 임신은 못하지만 직접 임신은 못하지만 같이 역할 분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후산이 안 될 때는 아주까리 때를 손에 쥐고 쭈그린다든지 아주까리 아시죠? 기름. 예, 빨리 빠져나는 거죠. 예, 문구리에 호미를 걸어두고 앉는다든지 박바가지를 뜨겁게 해서 산모배를 문지른다든지 이거 여러분들 배탈 났을 때도 돌 해가지고 배앓이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의 비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를 자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산후와 육아 얘기입니다. 아기 배꼽에서 이걸 이제 삼가른다라고 하는데요. 태 자르는 것을 삼가른다고 그래요. 아기 배꼽에서 한 뼘쯤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해서 아기 쪽으로 세 번 피를 훑고 산모 쪽으로 세 번 피를 훑은 뒤에 그 무명실로 묶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태를 자를 때는 불길한 금속성 도구인 칼이나 가위를 쓰지 않고요. 대나무 칼이나 아버지가 아빠의 이로 이제 끊어준다든지 자른 태가 짧으면 오줌을 자주 놓고 넣는다고 옛날에 저희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길면 더디 놓는다는 말이 있어서 대개 아기의 정강이 길이만큼 적당하게 잘라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잘 잘라야만이 사실 배꼽도 예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태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지난번에 이제 태처리의 문제는 정조석 원장님께서 양반 사대부나 왕실의 태처리 문제는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서민가에서는 산모 머리맡에 3일간 두었다가 손 없는 방위에서 몰래 태운다든지 태우고 남은 태는 재와 함께 손 없는 방위로 부정이 없는 장소에 버리거나 묻거나 대개 강물이나 시냇물에 떠내려 보내죠. 충남 내포 및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잣나무나 감나무, 대추나무 등 살아있는 나무 아래다 묻기도 하고요. 보령시 원산도 등의 어촌에서는 바닷가 갯벌에 묻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처리하는 방법과 오늘날 현대적인 태처리법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통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다만 그 형식과 형태가 변할 뿐인 거죠. 다음으로 삼신의약입니다. 출산 직후에 삼신께에 바쳤던 미역과 쌀로 첫 삼신께라고 하는 것은 삼신의 신체를 봉헌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첫 국밥을 마련하는데요. 삼신께에 집을 일자로 깔고 그 위에 매나 미역국, 청수를 함께 올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정에 따라 삼신의 삼을 석삼으로 이해해서 재물을 세 몫씩을 올리기도 하고요. 출산 후 3일째에 또는 첫일에 때 세일에 100일 돌에 간단히 재물을 마련해서 삼신을 의하는데요. 7일에 동안 7일마다 7번을 모시기도 합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사실 100일과 돌에 관한 그 미래 유산으로 지정을 하려고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100일과 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의례를 말하는 거든 백일잔치, 돌잔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민속학상에 있어서의 이 의례는 삼칠일 의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칠일, 백일, 돌이라는 의미가 아기를 위해서나 엄마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의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이런 의례를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돌이나 백일의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삼칠일 돌 백일의 가치 저는 지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 금줄이라든지 이런 의례에 대해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금줄은 다 아시다시피 세일에 동안 쳐서 산가에 어떤 부정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우리가 그 예방법을 보면은 이 금줄은 오늘날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를 쓰신다는 것이 뭐죠? 예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을 먹고는 것은 치료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법에서도 이런 예방법과 치료법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죠. 한약을 먹고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줄이라는 의미는 예방을 하는 거죠. 자, 이 집은 어린아이가 병균에 약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니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몸에 건강이 무슨 질병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최소한도로 37일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시기인 37일 동안만큼이라도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검줄의 의미는 검줄로 추정되는데 검은 신 또는 성의 의미로서 한자 표기로는 신승, 신령스러운 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가에 금줄이 쳐져 있으면 부정한 사람들 출입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모와 신생의 안전을 위한 장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금줄은 어떻게 새끼를 꼬아야 되나요? 왼새끼를 반드시 꼬아야 되고요. 왼새끼를 꼬을 때 우리 민속박물관도 사실은 그거를 안 해놨는데 금줄을 꿀 때는 집 끄트머리를 약 5cm에서 7cm 정도 집 미길 때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이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민속박물관 왼새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금줄을 조금 완벽하게 꼬지 못했다. 왜? 거기에 금줄에 거기에 걸려서 귀신이 잡신잡신데 두르지 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솔까지도 꽂고 고추도 꽂고 수수 꽂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전먹이기입니다. 분유보급 이전의 경우에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영양결핍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생명이 위협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젖동량들을 많이 하잖아요. 젖 안 나올 경우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늦게 노산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막내는 거의 미음을 가지고 요즘처럼 뭐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쌀 그냥 뜸을 그냥 끓여가지고 그거를 젖을 오래 못 먹어서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부유한 집에서는 산모에게 잉어나 가물치, 돼지죽을 구워서 먹이거나 한약을 복용하고 젖이 없거나 부족하면 젖을 잘 낼 수 있도록 젖탁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요. 젖탁이라는 것이 뭐냐? 젖탁이라고 하는 젖을 위한 뱅이에요. 예. 산모는 빈병 두 개를 왼새끼 그러니까 사례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빈병 두 개를 왼새끼 줄로 묶어 목에 걸고 샘이나 냇가로 나가서 재물을 차려놓고 용왕에게 젖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어서 세 번에 걸쳐 빈병에 물을 담은 다음 빈병에 담는다는 것은 젖과 유사한 거죠. 예. 그 기우자와 비슷한 거죠. 병 입구를 솔잎으로 막은 뒤 샘에 동전을 던지면서 우리 약이 젖을 사가니 젖 많이 태워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물병을 목에 맨 채 집으로 돌아오죠. 기우제 지낼 때와 비슷해요. 예, 기우제 때도 물병으로 하는 것과 비슷해요. 산문을 따르는 식구들이 우리 약이 젖다 갖고 갑니다. 우리 약이 젖다 갖고 갑니다. 라고 외치고요. 이런 것들은 산모에게 이런 젖으로 상징화된 샘물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초혈해가 지나면 베넷적으로 입히게 되는데요. 이런 베넷적으로에 대한 이야기는 최은수 연구원한테 좀 자세하게 들으시는데 옛날에 베넷적으로들은 아주 저기 양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헌옷으로 만들어서 입혔던 것이 일반적이고요. 베넷적으로는 가능한 나중까지 갖고 어머니들이 보관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예. 충남 당진 지역에서는 연년생에게 베넷저고리에 검은 동정을 달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연년생 아기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뱅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아기가 37일이 지나면은 첫 외갓집 나들이를 하게 되죠. 최소 37일이나 100일 또는 돌잔치 이후에 외갓집 나들이를 하는데 꼭 뭐 외갓집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는 시댁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어머니는 잡귀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아기 얼굴에 가마솥 검정을 바른다. 첫 번째 외출할 때는. 예. 이게 약간 변장술을 치는 거죠. 예. 외가에 도착하면 아기와 함께 부엌 아궁이를 들여다보고 뒷간, 디란이라고 하는 뒷곁을 말하네요. 디란으로 나가서 굴뚝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뱅이들이다. 여러분들 수영어머니 들어보셨죠? 예. 시영어머니도 좀 삼아주기가 하는데, 옛날에 많이,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아기의 운을 보아서 명이 짧거나, 팔자가 사나우면 아기에게 수양어머니를 삼아줍니다. 수양어머니는 단명과 불운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어머니죠. 대개 무당인들이 이렇게 수양어머니를 많이 잡아주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럴 때는 이제 친자식처럼 예, 저 어렸을 때마다도 우리 주변에는 수양어머니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37일 100일이 됩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아이의 안정된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의뢰를 했는데요.
통과일의 관점에서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가까운 친인척과 이웃에게 아이를 공개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사이에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삼칠일이라는 것은 뭐냐. 출생 후 초일에는 쌀깃을 벗긴 후 배냇제고리를 입히고요. 동염했던 팔 하나도 풀어줍니다. 예, 이렇게 여기 모던키 하잖아요. 예. 집안에 따라서 쌀, 매, 청수, 미역국 등으로 삼신상을 차려서 정석껏 우기기도 하고요. 두일의 때에는 대체로 마음으로만 기념하고 지나가지만 삼신께 물이라도 떠놓고 비손을 합니다. 새일에는 대문에 쳤던 금줄을 걷고요. 네, 새일에는 21일째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일가 친척에게 아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0일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수죠. 우리말로는 모두 전체, 많음을 뜻하는 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가족은 100일이 된 아기가 중대한 고비를 넘기고 온전한 날 수인 100일에 살았음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게 되고요. 삼신상을 차려서 그 삼신을 위하고 복을 빌고 수수팥단지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예. 배냇머리를 깎고 머리카락은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부엌 아궁이 고래구멍에 넣어서 태우고요. 고래구멍이 어딘지 아시죠? 그 안쪽. 예. 이런 것들을 하죠. 돌은 초도일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수일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생일로서 하나의 중대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음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돌상에는 이런 것들을 올리고요. 돌비, 뭐 사내 아이, 여자아이를 거기 보시는 바와 같처럼 뭐 올리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아이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사진을 돌상. 소원을 이루거라. 끈기 있고 알차게. 예, 나쁜 기운을 물러거라. 제가 음식 여기 보죠. 깨끗하게 순수하게. 예, 오덕, 오덕행 미, 만물의 조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차려지죠. 돌복으로서는 예, 남자아이에게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렇게 입혀진 모습이죠. 예, 여자아이들에게는 이런 굴레를 비롯해서 색동저고리 등 이것들은 나중에 최은수연구관께서 자세히 설명할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갑니다. 예, 이런 돌띠 같은 것도 또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돌잡이를 하게 되죠. 돌상이 차려지면. 돌잡이는 돌잔치의 중요한 대목으로서 아기의 장례를 가늠합니다. 남자의 돌상, 여자의 돌상에 따라서 상차림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따라서 이것을 돌잡힌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미래를 점치죠. 돈과 곡식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 책과 먹을 잡으면 공부 잘한다. 국수를 잡으면 장수한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돌잡이 과연 아이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예, 우리 학예연구사 김창현 학예연구사의 아들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이 아이에는 돈을 많이 잡았나요? 예, 지금 고등학교를 굉장히 우리 전통적인 뭐랄까요 그런 그 일반 학교를 안 가고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컸는데요. 예, 과거의 돌잡이는 이랬죠. 천자문 네, 특히 천인천자문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죠. 우리 전시관에 가시면 천인천자문 있죠. 천 사람이 다 글씨 써주는 거죠.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한 5,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핸드폰이 그렇게 많은 전화번호가 많으냐고요.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사실은 1,000명에게 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만큼 덕을 쌓아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천인천자문이죠. 자, 교육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선시대는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유교적인 윤리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회 구현을 노력하려고 했죠. 사실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후배들에게 무지하게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저래 그러는데 저는 나름대로 민속과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그 전통적인 그 피가 흐르고 있다.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물론 나쁜 사람도 있죠. 조선시대도 나쁜 사람이 있었고 삼국시대도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끈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가에서는 삼강오륜의 모범이 되는 효자와 충신과 열렬을 표창을 함으로써 그 효자 충신 열렬을 지향을 했죠. 향촌사회에서는 천자문과 아동교육서인 동문선습 등을 서당에서 가르쳤고요. 과거 시험이 유일한 출세길이었기 때문에 양반 자제들은 향교나 서원 등에서 사서 삼경 자치통감 전후 등을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 코너에 가시면 이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갑니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 왕을 비롯한 선비들은 천문지리를 모르면 안 됐죠. 예, 역법까지를 알아야 됐죠. 그걸 안 하면
그 선비가 아니었고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벼루나 연적 같은 거에 과거의 급제를 희망, 과거 급제의 희망을 새기고 공부방에는 책가두를 놔둠으로써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계속 그래 이 책가두를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학문 숭상의 뜻을 표현하기도 했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강오륜은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오륜 임금과 신하, 의로움, 친함, 그 다음에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삼강오륜의 전통으로 본다면 가문 풍수 미역하기라든지 우더른 공경하기라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기라든지 조상 섬기기 등이 오늘날 삼강오륜의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삼강오륜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뭐 제가 윤리 도덕 시간 강사 아니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특히 유교적 윤리를 강조해서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효자 충신 열려를 표창했고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를 그려서 그림과 함께 한글로 편찬해서 널리 보급함으로써 충신과 효자를 낳기를 바랬고요. 이와 아래와 같이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런 것들, 저기 것들을 병풍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으로 지표로 삼았던 거죠. 특히 천문지리 교육은 태양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며 땅은 네모나다고 여겼죠.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원구단은 둥글게, 땅을 상징하는 사직단은 네모나게 만들었고요. 둥근 하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천이나 방성도 등을 만들어서 그 24제기와 시간을 관측했는데 우리 민속박물관의 1년 시간 끝문에 가면은 이곳이 있죠. 보물로 지정된 천문도가 있죠. 예. 지금 유물 나와 있는 것은 물론 모사품입니다만 아무튼 네모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승남도, 지도놀이인 승남도를 통해서 조선의 지명과 명성지를 익히고 중국 중심의 천하도와 지도를 통해서 세계 속의 조선의 위치를 배웠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방구들이 쓰게 됨으로써 문방사후 종이, 붓, 먹, 벼루 등을 삼전시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책가도나 문방도 등이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지금 좀 바뀌었죠 내용이. 예. 특히 이제 학습서적으로서도 요 전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경유 선생님이 이번에 전시 내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옛날 그 바꾸기 전 내용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일부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삼전시관에 가시면 지금도 서당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요.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육시설로서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다고 하고요. 그 훈장과 학생인 학도로 구성되어 있고 대개 6, 7세에 입학해서 14, 15세에 마치는 것이 보통이나 20세가 넘도록 다니는 게 있다고 하고요. 대개 서당에서는 천자문이나 그 논어, 맹자 등 유교 경제내기까지 요즘처럼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는 그래서 하늘천까지 움직여 하늘천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띄고 나면 책거리라는 것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세칭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조선 중후기가 되면서 이제 한글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특히 일반 서민과 부녀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삼각행실도라든지 내운 같은 윤리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일반 서민들이 유교 이념과 깨졌는데요. 도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글 교육과 번역서 보급으로 일반 서민들도 문자 생활이 가능해서 민원 해소나 친지간의 서신 왕래 등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한글 박물관에 가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죠. 우리 박물관도 있습니다만. 다음으로 이제 관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관례 잘 아시다시피 남자들이 하는 것을 관례, 여자들이 하는 것을 계례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서양의 성년식과 같은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5월 달에 성년식이라고 해서 5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 박물관에서 옛날에 했었어요. 네, 성년식을 했었는데 아무튼 관례라고 하는 것은 전통 사이에서 남자가 치르는 그런 성인의식을 관례라고 하죠. 15세 이상이 되어야 예를 알 만큼 성숙하다고 여겨서 대개 15에서 20세가 되면 관례를 치르는 것이 주자 가례나 사례 편람에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관례를 치르기 전에 혼인을 하면 대개 바로 결혼 전날 아주 임시적으로 급하게 관례를 치르기도 하고요. 관례를 치른 후에는 사회 인원으로서 어른 사이에 참여하여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삼전시관에 가시면 그 저기 교육 코너 지난 다음에 관례 코너가 있죠.
요번에 이제 관리 코너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더 그 좀 저기 좀 규모를 키워놨는데요. 들뜰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양반 사대부 집안에서의 관례와 계례,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들뜰들기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전시관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자가 치르는 성인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례라고 하고 여자가 치르는 성인식을 계례라고 하죠. 지금 뭐 사진에서 보이시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이 저런 이 위에 있는 것이 관례 모습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계례의 모습이죠. 예. 자, 관례 절차는 이렇습니다. 크게 태길, 준비, 삼가례, 초례, 자관자례, 현우, 사당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죠. 태길 뭐 아시겠고 4월 초하루나 대개 7월 초하루로 대개 정했다고 보고요. 준비는 관례 3일 전에 그 충문의 사당에 고하고 하루 전에 대청 동북쪽에 휘장을 쳐서 장소를 마련하고 당일 아침에 그런 그 준비를 하는 것들이죠. 삼가례는 세 번 관을 갈아 씌우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초례는 두 번 절하여가지고 술잔을 받고 빈이 담례를 하는 것이고 자관자례는 자를 지어주는 그런 거고 현우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시가례라는 것이 있죠. 처음 관을 쓰는 예를 시가례 또는 초가례라고 하고요. 우리 전시관에 가면 나와 있어요. 초가례, 시가례라고 나와 있죠. 관례를 하는 자는 요 내용도 아마 특히 이제 최은수 연구관이 나중에 이 옷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크게만 볼게요. 관례를 하는 자는 처음 쌍상투를 하고 사규삼을 입고 늑백이라고 하는 띠를 두르고 체리를 신은 복장으로 꾸러 앉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옷에 대한 것을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다음 달에 그 직접 현장에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옆에 빈을 돕는 찬이 관례를 하는 자의 머리를 빗겨 상투를 틀고 만근을 씌우면 빈이 축사를 한 다음 치포관을 씌운 후 빈혈을 꽂아두죠. 유물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관례를 하는 자는 방으로 들어가 사규삼을 벗고 시미를 입은 다음 대대를 두르고 흥이 검은 신발을 신고 남쪽을 향해서 꿇어 앉습니다. 이런 시가례 끝나면 재가례가 이루어지는데요. 관례를 하는 자가 앉아있으면 빈이 축사를 한 뒤 갓을 씌워주는 것이고요. 관례를 하는 자는 방으로 들어가 시미를 벗고 소포 또는 조삼을 입고 혁대를 두르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삼가례가 이루어지는데 유건을 씌우고 난삼과 가죽신을 신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삼가례고요. 삼가례가 끝나면 바로 이제 초례를 하게 되는데 초례라고 하는 것은 술을 내려서 천지신명에게 어른으로서의 서약을 하고 술 마시는 예절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담배는 어르신과 맞담배는 안 펴도 술은 맛술을 마신다. 특히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하나의 예절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절차를 살펴보면 축사를 하고 담례를 하고 그 다음에 물 나와서 맛을 보고 술 맛을 보고 다시 두 번 절하면 빈객이 담례를 하는 이런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초사의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맛있는 술이 이미 맑아졌으니 여기입니다. 좋은 안주와 향기로운 술을 절하고 받아 제사 지내서 너의 상서로움을 안정시키고 하늘의 경사를 이어 오래 살며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내용으로 축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관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여성들이 하는 계례를 살펴보면 혼례를 하기 전에 여자가 쪼글지에 올리고 빈혈을 꽂는 성년을 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인식을 즉 어른이 되기 전에 자 여러분들 그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위해서 합의를 이루어질 때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줄다리기에서 여성편과 남성편을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대개 여성편이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남자가 사실 아무리 하더라도 남자가 여성보다는 힘이 세잖아요. 근데 왜 여성이 이길까요? 여성편이 이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성편이 왜 이길까요? 예? 네? 봐줘서. 역시 이제 여성 우대 사당에서 예. 예. 봐줘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많지 않잖아. 일찍 죽잖아. 그 여자들 많잖아.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것이 아니고요. 왜 여성 편이기냐면요. 장가들지 않은 남자는 다 여성으로 봐요. 애들로,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장가들지 않은 어린 남녀, 남자애들도 다 여사 편으로 가서 이겨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쪽수도 많고, 예, 힘도 세고, 이런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문화예요. 이게 이기기 위한 목적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남자가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장가들기 전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례와 계례라는 걸 하는 거죠. 예, 특히 농경 사이에 있어서는 노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제가 사실은 원래 강연은 이렇게 되게 해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보더니까 저 답답해 죽겠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농경 사이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15, 16세 정도가 되면 소위 말해서 쌀 한 가마네 정도 들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관례와 계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평민들의 성년 의례가 우리 이 삼전시원 가면은 그 옆에 조그맣게 이 들뚤이 있는데요. 그 들뚤은 제가 92년도에 밀양 백중놀이 보존회 마당에서 진짜 가져온 놀이에요. 그게 유물이에요. 그래서 평민들의 성년 의례는 일반 농촌 마을에서 인정하는 성년식으로 들뚤들기를 통과해서 어른들에게 진세턱을 내는 거죠. 보통 15에서 20세 사이에 아들을 둔 집에서 자기 아들이 온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 싶으면 마을 어른들과 상의를 해서 진세례를 치릅니다. 언제 주로 하느냐면요. 2월 초하로 머슴날이나 7월 백중 머슴날에 치릅니다. 예, 세벌매기가 끝난 다음에. 이 돌은 대개 보통 60, 그러니까 그 100근에서 150근, 즉 60kg에서 90kg 정도 되는 돌인데요. 네모진 돌이라면 들기가 쉬운데 이게 달걀처럼 원형이에요. 그 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진서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들뚤을 딱 들어서 여기까지 하면 들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깨 너머로 넘겨야 됩니다. 예. 네. 넘길 수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하대리라는 마을에 가면은요. 지금 거기 농기가 용기죠. 용기가 홍성군에서 문화재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뚝제라는 제가 지냅니다.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들뚝제가 들뚤과 선둘이 있는데요. 옛날에 따로 있었는데 모아놨더만요. 정월 보름날 지내는데 왜 그 들뚝제를 지냈냐면은 옛날에 아주 힘센 장사가 있었는데 장사가 있었는데 나쁜 짓만을 골라냈던가 봐요. 놀부 같았던 장사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그 맨날 때리고 막 그러니까 꽤 많은 어떤 청년이 약 올리려고 너 이거 좀 들어봐 했대요. 근데 옛날에는 장가 되기 전에는 남자들도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댕기고 왔죠? 이게 돌을 앉아서 들어야 되죠? 딱 앉았는데 자기 댕기를 발로 밟은 거예요. 번쩍 일어났더니 그 돌에 눌려서 깔려 죽었대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은 그 힘센 장사를 영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 이후로 들뚝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지적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죠. 1912년인가 그 이기영의 소설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이 둘에 나는 모습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볼 때 이 들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들뚤들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의 95% 이상, 90% 이상의 서민, 민중들이 살았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관례 예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실 들뚤들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관례의 민속학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년 의례는 성인이 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치르는 의례죠. 출생 후 일정 기간 성장해서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리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공인으로서의 사회에 기여하는 그 다음에 봉사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년의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단어로 말한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례를 심리학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유아기 초에 부모에 의해 형성된 자아를 분리시키는 분리의례죠. 이게 반견랩의 통과의례로 보면 분리의례가 되는 거죠. 상징, 여기, 즉, 어렸을 때 형성된 자아로부터 탈피함으로써 그 이후 이어지는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의미하고요. 어린아이의 세계와 결별함으로써 집단생활에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장기에 있어서의 인문의례는 세속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고 강한 청춘기 의식보다 그 정신적으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관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양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새로운 도덕적인 책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즉 어린 양을 하던 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례에 의해서 이제 이어지는 의례가 바로 혼례죠. 네, 혼례는 사실을 이성지합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1989년 12월 17일 날 전통 혼례로 야외전시장에서 했는데요. 제 혼례 모습을 잠깐 보실 수 있는 곳이 우리 민속박물관 파주관에 가시면 아카이브실에 가시면 제 영상 사진을 제가 기증을 해서 거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요. 사실은 제 큰딸이 결혼할 때 목동 어디 예식장인데요. 요 이게 예식장이고 여기 그 함 뭐죠? 여기 폐백되는 데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일부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속되는 부분을 제가 보여주려고 사진 넣었습니다. 아무튼 혼례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된 남녀가 각기 출생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사회 문화적인 상징 단계를 통과한 후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공인받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전체성을 갖춘 반신에 이르기 위한 통과 의례로 의례인데요. 결혼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그 상반된 서로 그 상반되는 남성적 여성적 원리의 결합이라고 그 학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혼례는 어땠느냐? 조선시대에는 남녀 구별이 엄격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연애 결혼을 금지했고요. 뭐 이두령 성춘향과 같은 연애도 뭐 우리 소설 속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겠습니까? 아무튼 중매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요. 중매에는 남자와 여자의 생년 등을 적은 사주 단자로 궁합을 맞추고, 여러분들 궁합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궁합 지금도 보는 분 계시죠? 예, 속궁합과 겉궁합이라고 하죠. 예. 맞추고 혼사가 정해지면 혼서지와 예물을 담은 납폐함을 보내 약혼을 증명하는데, 사실 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통계학이라고 봐요. 예, 통계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시를 따져가지고 이런 생년월일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유형이 많다. A형, A타입, B타입, C타입이죠. 통계학이죠. 예,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조선시대 혼인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나무 기러기를 바치는 전환예, 신부와 맞절을 하는 교배례, 표주박잔으로 술을 나누는 합분예 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가례에는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맞이해 초례를 치르는 친형으로 규정했죠. 지난번에 정조수 관장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가례에는 원래 신랑 집에서 혼례식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부집에 가서 치르잖아요. 요즘에 현대 결혼식은 결혼식장을 주로 어디서 어느 댁에서 잡으시나요? 요즘에 결혼식 할 때 책은 조금 다르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는 남자 쪽 지방에서 하시나요? 여자 쪽 지방에서 하시나요? 합의하여? 굉장히 선진적이신 분이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남자 신랑집 고향 저기 있는 신랑집 있는 쪽에서 예식장을 잡았어요. 저 엊그저께 토요일날도 사실 울산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 갔다 왔거든요. 예, 옛날에 여기 있던 직원이며 제자가 결혼한다고 원래 울산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신랑은 서울이래요. 왜 울산에서 왔냐 했더니 저기 울산에서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우리 딸 결혼할 때 우리 저기 그 시댁 저기 뭐죠? 그 딸 시댁은 문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집을 펴가지고서 고집핀 건 아니지만 합의에 의해서 저도 서울에서 했어요. 거기 2중 하루 일주일 전에 거기 이제 그 잔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의례로 본다면 사실은 신부집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가래에 따라 선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현대 근현대 시기에 남자 신랑집에서 대개 예식장을 잡았던 것이 맞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자꾸 가끔 이제 예의를 들 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남의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관습적으로 신랑이 신부집에 가 그렇지만 이제 관습적으로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초례를 치렀죠. 저도 전통훈련을 치르는 것을 여러 번 제가 전통훈련을 치르는 것은 약간 이제 학교 마당에서 약간 변형된 전통훈련을 했고 실제 전통훈련을 한 것은 저희 큰 누님까지 저보다 10살 위인 누님까지는 제가 전통훈련을 치르는 걸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했던 걸 보죠. 그래서 얘기 혼이편에 보면 이 저기 이렇게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형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주제갈에 이제의 사례편람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일일이 설명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사례편람에 보면 의혼, 납채, 납폐, 친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한국의 이런 것들은 한국의 처가살이혼 전통과 중국의 친형 전통과의 문화적변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무슨 말씀이 나면 지난번에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정준수 관장님이 지난번 강의 때 신랑집에서 치르는 것이 중국의 전통이었다. 그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신랑집에서 안 치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상형은 첫 번째 나타나는 여기 이상형은 15세기 조선 정부가 강요한 중국식 혼인 제도를 직접 이 친형을 강요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3세기 이전부터 이어온 한국의 전통 혼인 제도인 차가살이 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민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이런 조선 중후기를 거치면서 반친형으로 절충이 된 거죠. 자연스러운 문화 접변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혼례, 즉 민속에서의 혼인 관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통과 의례상 경계 지역에 있는 새 신랑과 새 신부의 우염을 없애고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신랑과 신부를 각자의 집으로부터 분리해서 혼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전이 단계를 지나 남편과 아내로서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것이 관행이다. 그래서 예서의 혼례와 민속 혼인 관행의 차이는 이런 거죠. 전통혼례는 친형제를 중심으로 한 예서 내용의 그 처가살이혼을 비롯해서 각 지역과 문중 그리고 가정마다 혼인 관행들이 추가돼서 오늘날의 전통혼례라고 하는 것이 전승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의 혼례, 즉 중국의 친형제도를 그 모프테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서옥제, 그러니까 그 저기 처가살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미시켜서 예, 지역과 가정에 따라서 가가래에 따라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속관행에 따른 혼례 절차를 보면 의혼, 초행, 대례, 신행, 시집살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죠. 자, 이 과정을 앞에 이제 사례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교과서나 다른 데서 많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소위 민속에서 나타나는 민간에서 나타나는 혼인 관행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의논하는 일로서 의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의논하는 일로서 혼담이 오고 간 뒤 혼인의 합의를 보고 혼인을 허락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즉 중매쟁이가 있어서 납채, 연길, 납폐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매라고 하는 것은 혼인 상대를 직접 만나 그 사람됨을 살피는 간선에 의해서 중매가 이루어졌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9살, 20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시작에서 우리 어머니를 처음 뵀대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욕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예쁘장하게 생긴 거고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는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니었어요. 예. 키는 이제 어머니가 좀 컸고 아버지는 키적인 적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두 분의 그 뭐 사랑은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지금 요양원에 가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처럼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오게 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길을 가시다가 배를 참 잘 짜더래요.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딸을 주십시오 해가지고서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옛날 우리 어른들 이야기죠. 이제 이건 중매는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지나다가 그렇게 이제 결혼을 성사시킨 거죠. 그래서 가문을 중시하는 집안에서는 신부 아버지가 신랑감에게 관향과 집안 내력을 주로 묻고요. 이에 신랑감은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대로 정확한 낱말과 어법으로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신부의 간선은 드문 일로, 신부의 간선은 드문 일로 중신아비로부터 신부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부 측 어른들, 특히 신부 어머니의 인품을 통해서 신부의 딤딤이를 보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이, 자녀분들 그 결혼시킬 나이 되신 분들, 뭐 지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사위가 될 사람들, 특히 또 아내가, 저기 며느리 될 사람들 볼 때 그 집안 딤딤이를 많이 보죠. 예. 뭐 그 집안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뭐 저기, 아니면 뭐 맨날 싸움만 하는지, 아버지가 술 주정뱅인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집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신랑 집에서는 왕신, 처녀 귀신을 말해요. 손각시 손말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왕신을 모시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녀 귀신인 왕신을 우회하는 집안이면 꺼림칙하죠. 소위 처녀 귀신이라서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일찍 죽은 그 딸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불길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혹시 여러분들 강의 중에 여러분들 중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칫 시댁의 처녀 귀신과 새로 시집온 색시가 상극이 될 수도 있고요. 이에 왕신을, 그러니까 그 일찍 죽은 뭐죠? 저기 딸이 시집온 그 며느리에게 시샘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예. 왕신을 모신다면 혼담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납채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 측에서는 사주와 예단을 신부집에 보내고요. 신부집에서는 마루에 청소 한 그릇을 소반에 받쳐 사주받을 채비를 하고요. 사주가 도착하면 소반 위에 공손히 올려놓죠.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함 파세요 하는 날 하는데, 요즘에도 함도 안 파르니까 그냥 뭐 미리 신랑이 혼자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하죠. 사주는 신부가 평생 보관했다가 죽은 후에 관 속에 넣거나 탈상할 때 상복과 함께 태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성이라고 써 있는 사주, 사성이라고 써 있는 유물이 많지가 않아요.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민속방반은 사성 있죠? 네, 유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주 가지고 계시면 뭐 민속방반에 기증해 주시죠. 네. 이거 뭐 지금 뭐 굳이 요즘 화장하잖아요, 다. 예, 자기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다 묻을 때 올리는 거거든요. 예. 저도 나중에, 지금 아직 갖고 있는데 나중에 기증하려고 그래요. 예. 연길입니다. 신부 쪽에서는 신랑 사주로 궁합을 보고 길이를 따져서 혼인 날짜를 택일하는 것을 연길이라고 합니다. 택일은 경우에 따라서 신랑 쪽에서 한 뒤 신부 쪽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주를 보내거나 사주를 보낸 다음에 신랑 측이 택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저도 사실은 제가 결혼 날짜를 제가 다 잡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신혼 첫날 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에, 신부의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신혼 첫날 밤에, 아니면 바로 저기 그날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신애비가 양가댁의 형편을 잘 조율해서 날짜를 잡고요. 혼례는 보통 가을 농사를 끝내고 음력 10월, 11월 사이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농경 사이에서 마련한 거예요. 농경 사이에서. 풍성할 때 지내는 거니까. 가난할 때보다는 섣달에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섣달에는. 예. 태길 씨, 여러분들이 동짓달에 저거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길 씨 피하는 날은 양가 부모가 혼인한 날. 요즘에는 뭐 많이가 안 따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혼인한 날은 자식은 혼인을 잘 안 하고요. 중요한 제사가 있는 달 또는 윤달 등은 피해요. 윤달. 예, 특히 윤달 11월 달에는 피하죠. 태길 이후에 초상이 나면 혼례를 연기하고요. 부모상을 당하면 탈상 전에는 혼례를 치지 않고요. 병세가 위중하면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빨리 그냥 약식으로 치르기도 하고요. 납회입니다. 납회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 집에서는 신부 집으로 채단과 혼서지가 들어있는 함을 보내게 되고요. 함진애비는 함사세요, 함사세요라고 이렇게 외치고, 또는 뭐 두부사요, 두부사요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함을 받을 때는 안방이나 마루에 시루떡 불발기 쌀이 뭔지 아세요? 불발기 쌀은 가장 일반적인 불발기 쌀을 만드는 건요. 말 있죠, 말. 말 아니면 무슨 그릇. 그 이만한 그 그릇. 그릇에다가 쌀을 소복이 담아놔요. 그런 다음에 고기에 큰 추를 딱 꽂아놓고 실 있죠, 실. 그 바느질 실. 예. 그 이불 꾸면은 굵은 실. 그 실 타래를 딱 올려놓고 촛불을 켜면 그게 불박이 쌀이에요. 그 앞에서 청수도 놓는 것이 불박이 쌀이에요. 간혹 보면 불박이 쌀이 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 민가신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소반을 준비해서 친정 어머니가 함을 받아 소반 위에 올려놓거나 안방으로 가서 함을 깔고 앉았다 일어나다기를 세 번 반복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소반을 성주께에 두었다가, 성주께가 어디라고 했죠? 성주께는 대개 그 대청마루의 성주를 모신 곳을 성주께라고 그래요. 삼신께는 삼신을 모신 곳을 깨라고 그러고요. 예. 청색 옷감은 청색 종이로 싸서 청실로 묶고, 홍색 옷감은 홍색 종이로 싸서 묶는 거죠. 그 다음에 함 네 귀퉁이에 각각 목화씨 한 주먹, 서숙 한 모가지, 고추, 숯검정 등을 넣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옛날처럼 그 재현을 해서 하는 의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초행입니다. 신랑이 초례를 치르는 여자 집으로 가는 과정을 초행이라고 하죠. 예, 우리 민속방문 해도 옛날에 모형으로 만들었던 거죠. 신랑은 사모관대나 평상복을 하고 아버지나 큰아버지 등 지인과 동행해서 신부집으로 가게 되고요. 신부 마을에 도착한 후 신부집에 마련한 개인집, 이웃집에서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부집으로 바로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웃집에 있어서 간단하게 요기를 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은 갑니다. 그때 이제 먼저 같이 신랑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신부집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초행길의 금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행불행과 관련된 금기입니다. 한 마을에서 같은 날 두 집안이 초행길이 있으면 서로 먼저 지나가기 위해서 빨리 출발하려고 하고요. 두뇌나는 것과 똑같아요. 반상의 가마 행렬에 있었던 경우에는 양반집이나 장자집의 가마가 먼저 나가고요. 이건 신분 계급에서 나오는 거죠. 불평등한 거죠. 상여 행렬과 마주칠 때 다른 길로 피해가고요. 망자에게 대개 길을 양보합니다. 예, 새로운 것보다는 가시는 분에게 양보하는 거죠. 신랑이 초행길에서 선왕당을 지날 때에 선왕당에 돌을 세 개 던지고 침을 세 번 뱉고 오색 헌금을 만들어주고 소금주머니를 던지는데요. 제가 민간신앙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왜 선왕당에서 침을 세 번 뱉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을 거예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면은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 막 길거리에서 막 침을 탁탁탁 받는데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침은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침은 영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동서양 막론하고. 그러니까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신에게 영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신부집 대문에서 행하는 행위는 신랑 가마는 집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대문 양옆에 집불을 키우고, 집불이라는 게 집을 태운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화를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대문 앞 가운데 뒤흉박 한 개를 놓으면 가장 앞선 가마꾼이 발로 딱 밟고 들어갑니다. 예.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박소리가 와삭 하면 소리 나면서 잡기잡시는 물리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닷집 태우기 위해서 전라도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대나무를 갖고 다치 태우기 하는 것이, 대나무를 태울 때 빵빵빵 소리가 나잖아요. 그 의미가 강한 것들이죠. 불꽃이 크게 일어나고 바뀌어지는 소리가 요란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신랑을 따라온 잡기나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대례를 치르죠. 네, 초대청에서 대례를 치르는데요. 전환예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드리는 예죠. 예, 저도 이걸 했는데, 기러기를 갖다 이렇게 상에다 왔으면은 장모님이 저럴 때 살짝 가지고 도망가 버리시죠. 예, 예, 이런 것들이죠. 즉, 신랑이 신부를 맞아 기러기와 같이 백년 해로로 살기를 맹세하는 거죠. 기러기는 절대 바람을 안 핀다죠. 예, 저 평생, 예, 아내와 남편이 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어서 이제 교배례가 이루어지는데요.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절차를 교배례라고 합니다.
집례자의 진행에 따라서 그걸 집례자라고 그래요. 사회를 보는 사람을 집례자라고 그러죠. 예, 그 우리처럼 주례는 없죠. 전통사회에서는. 신부가 재배를 하면 먼저 신랑이 답으로 한 번 절합니다. 이것도 사실 좀 그래요. 예. 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 교배례입니다. 절 횟수는 사실은 우리 전통 사이에서 이 절 횟수에 대한 것은 남녀 차별인 것은 아니었고요. 음양의 조화를 표현한 거죠. 즉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음수인 짝수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신랑은 양수인 홀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양성평등이 너무 약해 이게 유교문화가 심했어가 아니라 이것은 그런 의미였다. 합군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합군례가 이루어지는데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세 번 주고받으면서 혼인 서약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첫째 잔은 하늘과 땅에 서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잔은 배우자에게 혼인 서약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잔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백년 해로를 다짐하는 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년 해로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초례청입니다. 초례청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혼례식을 치르는 공간을 초례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맞절을 교배례를 하고 합분례를 하는 혼인식장이죠. 가례에 신랑 집에 차리는 것으로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처가살이 관행에 따라서 신부 집 대청이나 안마당에 주로 많이 차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바깥마당에 차려도 됩니다. 초례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차림은 대개 청색, 홍색의 촛대가 두 개가 쌍으로 가고요. 솔가지와 대나무, 수탉, 암탉, 밤, 대추, 붉은팥, 검은콩 등이 진선지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최은수 연구관께서 좀 설명이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서 닭의 의미라든지 암탉의 의미, 수탉의 의미 이런 것들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주례는 철회상 뒤쪽에 서서 홀기에 따라 홀례식을 진행을 하고요. 신랑은 대문을 등지거나 동쪽에 위치하고요. 신부는 대문을 바라보거나 서쪽에 위치를 하는데 울주민속박물관, 울산에 있는 울주민속박물관에 가시면요. 재미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있느냐면요. 아주 옛날 사진이에요. 사진 크기에 조그마해요. 예, 거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신부가 안방에서 초례청으로 나오는데 혼자 걸어 나오기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에? 남자한테 막 반해가지고 막 나오는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업혀 나오느냐면요. 친오빠. 오빠한테 업혀 나옵니다. 그 오빠는 갓을 얇은 갓은 아주 두루마기에 짧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신부가 업혀 나옵니다. 이 민간에서 민속 현장에서 말로만 듣던 얘기들이 사진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신부가 초례청에서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가서 갈 때 마을 사람들이 아주머니들 쫙 모여들고 시부모가 안마당에 나와 있으면서 신부가 한 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신랑 아버지 엄마가 신부를 돌면서 축원을 해줍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구술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진첩,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사진첩 조사를 많이 하시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진 혹시 있으시면 역시 또 우리 민속박물관에 기증해 주시면 예, 뭐 팔으셔도 좋은데 뭐 기증해 주시면 더 의미가 있겠죠. 예. 신행입니다. 혼인식 이후에 신부가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가는 절차죠. 신행 행렬에서 상객을 필두로 아까 이제 큰아버지나 작은아 이런 것들 상객이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신랑이 서고 뒤에 신부가 따르죠. 신부 가마가 출발하면 그 옆에 섰던 사람들이 가마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예, 정화 의미가 있죠. 깨끗하라는. 신행길에 선왕당을 만나면 선왕나무에 소금을 걸어주고 냇물을 걸을 때는 냇물에 걸어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신행길에 신부가 선왕당에 가서 기도 고사를 안 지내고 가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부 집에 있는 가신들 성주 조왕 모든 가신들이 딸을 따라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댁에 가버리면 시댁에 있는 가신들 있잖아요. 성주 조왕들 있잖아요. 친정의 가신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왕당에서 여기 소금도 걸어주고 헌금을 걸어줘야만 돼요. 거기서 자 우리 친정 가시님들 이제 돌아가세요.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닙니다. 저 집 갑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근데 그것이 믿거나 말거나 진짜건 아니건 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시집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집 가면은 너는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너는 시집 갔으니까 거기서 죽든 말든 알아서 여기 이제 돌아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똑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신부 가마에는 화장품이나 요강, 신부 가마 요강 있죠? 조그만 거. 예, 소금 주머니 등을 넣어주고요. 신랑 마을에 산가가 있으면 신부 어머니가 미리 미역과 쌀을 챙겨주고 신부가 3일 후에 그것을 미역국과 밥을 만들어 신랑과 함께 먹는다고 그러고요. 신행은 원래 신부가 혼례를 위해서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관행적으로 신부집에서 초대를 치르기 때문에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신랑집으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부는 사인교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데 그 신부가 타는 가마는 화력의 꿈이 되고요. 특히 가마 위에는 무엇을 올린다? 호피를 올리죠. 덥죠. 근데 호피가 호랑이 가죠. 근데 호피가 너무 귀하니까 호피 담요를 대게 올리죠. 우리 민박도 사실 민속박물관도 호피는 없어요. 호피 담요는 있어도 여러분들 신부 가마 위에다가 그 담요를 이게 물긋불긋한 담요를 올려놓는 걸 보셨죠? 예,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장기간 이동 시 신부가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가마 요광을 넣어주는데 이때 요광 속에는 볕짚이나 찹쌀떡을 넣어서 소변 소리를 방지하죠. 그런데 여기서 볕짚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그러니까 소리를 죽여주는 왕개도 넣지만 생산과 출산을 의미하는기도 하죠. 찹쌀떡이라고는 부부금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신부 가마죠. 네. 이렇게 호피 담요. 이게 진짜 호랑이 가지고 덮어놔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요광입니다. 옥녀살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옥녀봉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옥녀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녀살은요 신행에서 피해야 하는 일정한 방위와 관련된 살인데요. 이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1월과 3월은 동쪽을 피해야 되고요. 4월과 6월은 남쪽을 피해야 되고요. 이게 결혼식 신행 날짜가 1월, 3월 달에는 동쪽을 피해야 되고 4월, 6월은 남쪽, 7, 9월은 서쪽, 10, 12월은 북쪽에 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의 하나를 살펴보면 신행을 10월에 할 경우 옥녀살이 북방에 있기 때문에 신랑집이 신부집에 북방에 있으면 안 되고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혼인하는 달을 변경하여 다른 날에 혼사를 치러야 된다. 이게 이제 혼인 날짜를 잡는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걸 피해서. 예. 뭐 요즘에는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예.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시가에서 행하는 뱅이를 살펴보면 시가에 도착하면 짚불과 바가지를 하고요. 활에 화살을 메워서 신부가 온 방향으로 쏘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우지 무더기 하는 거죠. 악기들을. 신랑은 신부보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요. 신랑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뚜막에 왼발을 올리고 주걱으로 국수를 먹은 다음에 부엌 뒷문을 통해서 뒷뜰로 나오고요. 신부 역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주걱으로 국수를 먹은 다음에 부엌 뒷문으로 나와서 뒷뜰, 장독대는 쪽으로 향하고요. 한번 시집으로 왔으면 다시는 떠나지 말고 시댁 귀신이 되라는 의미로 방에 들어갈 때도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가에서 행하는 뱅이죠. 시가의 주당이 닿으면 신부가 들어올 때 집안 사람들은 처마 밖으로 나와서 신부를 향해서 일제히 호박을 내던지고요. 특히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는 시어머니 주당, 시아버지 주당, 부엌 주당, 안사랑 주당, 굴뚝 주당 등 여러 주당이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굴뚝 주당이 들면 시어머니는 신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고 팔로 굴뚝을 안고 있다가 신부가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앉을 때 팔을 품어서 안아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폐백을 하게 되죠. 예, 폐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는 그 휴식을 하고 시가에서 푸짐하게 사는 동네 잔치를 하게 되는데 신부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폐백이죠. 요즘에는 이제 간단하게 예식장에서 합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옛날에는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벗어난 한 켤레라든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과해져서 이불로 바뀌다가 요즘에는 뭐 양복해주고 금가락 띠주고 막 이렇게 바뀌는다가 요즘에 다시 생략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폐백은 잘 아시다시피 대추, 밤 이런 것들을 막 주고 신랑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몫으로 술을 올린 후 친인척에게 절을 하고요. 신부 치마에 대추와 밤을 던져주고요. 예. 저도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그 대추를 던져 주셔서 딸만 둘러 한 것 같아요. 예. 재행과 동상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집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밥을 지어 먹고 신부의 친정으로 가는데 이것을 재행이라고 하죠. 신랑이 처음으로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을 재행간다, 자양간다. 옛날 우리 충청도에서는 자양간다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동상예를 하고 신랑 다루기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랑 다루기를 당해보신 분, 우리 남자 선생님들 중에 아무도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기, 예. 저는 사실은 제 처갓집이 충청남도 서산시 팔복면 호리인데요. 예. 바닷가예요. 가로림만. 얼마나 그 바닷가에 그 험한 그 어부들한테 그 신랑 다루기를 다랬는지요. 아, 저는 또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막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내 주고요. 발바닥 맞고요. 막 못 먹는 술을, 제가 진짜 술 못 먹는 술 무지하게 막 먹고요. 그러다 막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줬더니 나중에 그래도 착하더라고요. 저기 해안가 사람들이. 우리 장모님한테 돈 다시 다 돌려줬더라고요. 네, 신고식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됩니다. 즉, 사람됨을 가늠하는 거죠. 아무튼 이때는 이바지를 가는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인절미를 싸지어지고 하죠. 예. 저도 사실 우리 큰딸 때 떡하고 인절미하고 뭐 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고추서 우리 집에 보내주고 그런 것들이죠. 그럼 그 소위 말해서 그 가져온 그 음식들은 다시 그 집안 어른들을 모셔다가 한번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하나의 절차죠. 현대 결혼식에서 차지하는 이런 전통들을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 패백이라는 전통은 아직도 아무리 현대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남아 있는 것들이죠. 예, 현대 결혼에서 결혼 관련 행위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반지는 서약, 영원성, 손맞잡기는 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왜 가끔 이런 그 전통훈련 얘기를 하다가 현대적인 얘기를 하냐면 민속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어져야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고리선상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색종이 뿌리기 이거 다산의 상징이죠.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전통혼례에서 다산을 의미했던 것들이 다 나오죠. 결혼 케이크라는 것도 역시 다산 케이크를 나눠 먹는 이런 묶어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화동이 된 것도 여성성의 결실이고요. 문턱 넘기도 신부가 그 집에 도착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동차 뒤에 깡통 달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른들 막 눈살 찌푸리시잖아요. 아유 저거 왜 우에 저러세요 그러는데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혼인 과정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던 것과 유사함이 현대 결혼식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결혼의 상징성은요 다 아시다시피 인문의회고요. 남성 대 여성의 원초적인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인문의례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원초적인 대립은 남성의 이성과 여성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요. 남녀가 서로에게 복종하기를 맹세하는 일종의 인문의례죠. 이거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에요. 남자는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예. 그 특히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아내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성적, 어렸을 때 인류학에 있어서 그 인류학 이론에 있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저기 이성을 바라보는 것이 엄마죠.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게 되죠. 근데 아빠를 미워하지만 함부로 미워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돈이죠. 재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이. 그게 인류학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이성성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죠. 그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된다. 즉, 결합의 원칙이라는 것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죠. 좀 빠르죠? 가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까지 했으면 가족을 형성을 해야 되겠죠? 천륜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즉, 가족 간의 유기적인 효윤리가 사회적인 규범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실은 이경효, 마지막 시간에 이경효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계 계승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고, 삼년상과 조상제례는 효의 지극한 표현이죠. 저는 지금도 불만이 하나 있어요. 왜 지금 사회에서 물론 법적으로 그 성을 저기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만 왜 아직까지 우리는 딸 가진 부모는 내 성을 가진 자식을 손자를 못 가질까요? 저 민속호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 혹시 이제 유교적인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딸만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야, 너들 아들 둘 낳아서 하나만 저기 저 성을 저기 이씨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뭐 가닥지도 않은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3년상 조상제사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가계 계승이라는 거죠. 효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산과 재산을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족부 편자를 하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가계 계승 측면에서 보는 거죠. 가족이나 측면인 거죠. 그래서 주부는 안살림을 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와 수복강령에 대한 문자가 새겨진 것들을 대물림을 하게 된 것이고요. 대물림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시어머니에게 그런 것들이. 특히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한 씨족의 계통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성과 본관이 같은 씨족의 씨족. 예, 제가 전이 본관이 전인데요. 예, 전이 시어머니는 괜히 어디서 만나면 괜히 반갑고 예, 우리 예한이 씨가 우리 두 번째 집안에서 같은 우리 일가인데 그럼 괜히 그냥 여기 우리 직원 중에 전이 씨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반가워요. 표현을 못하지만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족보에는 시조의 산도와 본관 지명 유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아마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최승관 과장이 이쪽은 또 최고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다시피 뭐 족보에 관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가계계승이라고 이제 우리 3년 시관에 가시면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계계승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특히 모든 권리를 큰아들에게 물려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지금 그 종갓집에서 종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에는 모든 재산이 종손 거였고 유물들이 다 종손 거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서울 인근에는 뭐 아주 지금도 그 유명한 그런 그 집안에도 그 건물 인근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지손이 팔아서 그걸 가지고서 저기 종갓댁을 이주했었는데 팔아먹는 이런 사태들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예, 지금 안동 봉화 이런 쪽에서도 종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품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도전이 무지하게 심해지죠.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 주은옥이라든지 황신영정 이런 것들이 우리 관련된 유물이다. 가족을 이뤘으면 간에 평안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상신과 더불어 집안 곳곳에 성주신, 조왕신 등의 가신을 모시고 평안을 기원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해요? 어머니들이 이제 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모든 생활 여기 용품들이나 특히 심지어는 다디미돌 같은 데까지도 수복강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떡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식판 같은 데도 간에 평안을 기원하는 이런 유물들이 무지하게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런 유물들은 여러분도 혹시 파주관 가보신 분 계세요? 국립 미술관 파주관 가보신 분 없으세요? 아, 저기 한 분 계시네. 예, 한번 혹시 기회 되시면 그 파주 해일이 마을 입구에 우리 파주관이 있는데요. 거기 전시 이게 개방형 수장고에서 전시 중심은 아닌데 전시도 볼 수 있고 아카이브실도 해놔서 잘 해놨습니다. 한번 꼭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셔도 좋아요. 예, 여행 가셔도 해인이 마을이고 맛있는 카페도 있고요. 예, 맛있는 음식도 있고 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 평안을 결혼도 해서 가족 평안을 이루면 뭘 해야 돼요? 가족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출세를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문사였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사이였죠. 즉 조상의 음덕으로 벼슬에 오르기도 했지만 과거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오르는 것을 명예로 여겼고 무관보다는 문관을 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관으로서의 출세는 개인의 사회적 성공이자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대개 관료들은 절개와 의리를 바탕으로 목숨을 걸고 왕원에게 충원하였고 이런 충원에 대한 것을 충성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 등용문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나옵니다. 등용문이란 큰 물고기가 물살이 세고 거친 중국의 용문에 뛰어올라 용이 되었다는 뜻으로 입신 출세의 관문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일생일에에서 하나의 그냥 이 내용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전시관.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경현 선생님이 아마 할 겁니다. 특히 이제 긴 벼루나 잉어가 뛰어오르는 그 양리도를 공급방에서 이렇게 깨졌네요. 여기가. 네. 양리도라든지 잉어가 새겨진 벼루 같은 것들이 이제 등용문과 관련된 하나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제도는
학문적 능력만 했으면 중앙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로서의 그 임용이 되었고 출세길이자 가문의 영광이었죠. 그래서 과거 문과 무과 합격자는 3일 유과라 해서 어사화를 꽂고 악대를 동원해서 3일 동안 일가 친척들과 시험 감독관들에게 인사를 다녔고요. 그러나 과거 시험이 출세의 도구로 전락해서 서원이나 향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바뀌었다고 하고 실제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옛날에 과거장에서 컨닝을 요즘에 우리가 컨닝했던 것보다 더 아주 고도의 컨닝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시권 고강단자 홍패 백패 어사화 등이 관련된 유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유물 드리겠습니다. 문과는 문과 시험 출신 관리로 조회 때 동쪽에 서는 것을 동반이라고 하고 사서삼경 등 유학경제에 대한 지식과 부송 등 논술력을 시험했고요. 소과와 대과로 거쳐서 문관이 되었고요. 네, 문관은 우대했고 문관은 정1포 명의장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무관은 정3포인 절충장군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고 특히 무관직의 문관은 무관직을 겸임했죠. 최고 그 인사 저기 무관직을 겸임해서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죠. 예. 네,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문관과 관련된 그 복식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다다음 달에 최은수 연구관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무관은 서반이라고 하고 병사와 활쏘기 있었고 대과만 있었죠. 문과와 달리 대과만 있었고요. 중추부와 훈련도감 등이 있었으나 정3품 절충장군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우두머리 겸직은 못했고요. 하층민의 신분 상승 도구로서 출세의 도구가 됐던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중인이나 서민, 약간의 서민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시 그 무관과 관련된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출세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초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반도 저기 타는 도구죠. 정2품 이상의 관리가 타던 수레요. 명거, 목마, 초거, 헌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 초원은 유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민속박물관이 딱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드물게 유사한 것은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초원은 많지 않아요. 예. 보통 6사람에서 9사람 정도 한 줄을 이루어서 움직였고 이 초원의 특징은 대문에 문주방이 없어야 됩니다. 소설대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바퀴로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천인산입니다. 천인산은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은 사실은 천인산을 다 받았다고 해서 다 선정을 베푼 건 아니죠. 예, 악덕업자도, 예, 악덕관리도 저기 그 강제에 의해서 받아낸 것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이 천인산은 진짜 선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후수와 폐옥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은수 형님한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돌아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